달팽이의 꿈 이윤하. 집이 되지 않았다. 도피처가 되지도 않았다. 보호색을 띠고 안주해버림이 무서웠다. 힘겨운 짐 하나 꾸리고 기웃둥 기웃둥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얼굴을 내밀고 살고 싶었다. 속살을 물 위에 싣고 춤추고 싶었다. 꿈이 소박하면 현실은 속박쯤 되겠지. 결국은 힘겨운 짐 하나 벗으러 가는 길. 희망은 낱개로 흩어진 미세한 먹이에 불과한 것이다. 최초의 본능으로 미련을 버리자. 또한 운명의 실패를 감아가며 덤프트럭의 괴력을 흉내라도 내자. 아니다. 아니다. 그렇게 쉬운 것은 물속에 잠겨 있어도 늘 제자리는 안 될 걸.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? 입으로 깨물면 부서지고 마는 연체의 껍질을 쓰고도 살아갈 수 있다니. Thank you.